마태복음 13장 44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시작.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제목 시작. 보좌의 축복이 항상 나에게 있다. 자, 옆에 인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항상 나에게 있다. 그눈한 번씩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눈 보고 얘기합니다. 눈 보고 얘기하세요. 보좌의 축복이 항상 나에게 있다. 알겠죠?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 같이 따라 했던 건데. 자, 다시 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항상 나에게 있다. 항상 너에게 있습니다. 자, 제목 밑에 거 시작. 보화를 가진 영적 서밋. 따라 합니다. 보화를 가졌습니다. 그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 굿세팅이에요. 알겠죠?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다시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항상 나에게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알기만 해도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 입으로 얘기하세요. 알겠죠?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보좌의 축복이 항상 나에게 있다. 딱 생각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영어 공부하고, 생각하고 학원 가고, 생각하고 운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시고, 그게 24시. 그래서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래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대곡의 땅을 보러 갔는데, 운동을 했어요. 운동하는데 대곡의 땅이 있는 거예요. 빈 땅. 근데 땅을 봤는데, 이상한 기라. 뭐 이상해요? 땅을 봤는데 금덩이가 대곡에 사는 사람. 최은희 권사님 대곡 살아요. 대곡에 제가 땅을 보러 갔는데 대곡에 금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 가서 대출 냈어요. 이땅 살라고. 이땅 사야 될거 아이가 금덩이가 있는데 소윤아. 아니, 이게 예화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갖다가 다 팔아도 될 만큼 영적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은요, 아무도 줄수 없는, 사람이 줄수 없는 축복이에요. 따라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축복. 요 축복을 받은 렘넌트 한 명이 나오면 시대를 살리게 되죠. 56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보좌의 축복 아는 렘넌트 한 명, 보좌의 축복 아는 선생님 한명 나오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 따라합니다. 보화. 알겠죠? 그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어. 알겠죠? 멀리 있는 거 갖다가 놓는 게 아니라 이미 나한테 주신 거 누리면 돼요.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계속 생각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따라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인데요.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는 의미에서 또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원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해방시킨 날이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구원의 감사.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고백은 첫 번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여기에 모든 것 다 들어있고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인데요.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맥추절은 언제예요? 따라합니다. 7월 첫 주. 7월 첫 주가 맥추 감사절이에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감사하고 남은 6개월을 또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 그러면 세 번째 뭐죠? 세 번째가 따라합니다. 추수감사절. 네,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따라합니다. 수장절. 네,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저장해 뒀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음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뭐죠? 따라합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와 전도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구원의 감사. 두 번째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 세 번째 세계복음화 할 자로 인도하심에 감사. 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진정한 감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굉장히 크게 보내요. 터키도 한 마리 잡고 뭐 식탁에 막 올리고 이걸 기념하는데 그거 터키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사하죠. 참된 추수감사절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때 얘기했죠.
우리 상인 스테이션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뭐라 했죠? 플랫폼. 이거 잘 우리 랩런트들 구 세팅만 되면 된다 하셨는데요. 한번 봅시다. 따라합니다. 플랫폼. 자,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보호자의 축복 어떻게 누리죠? 단을 쌓아라.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 뭐가 임해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요. 쉽죠? 내가 단 쌓고 예배 성공하고 있을 때 뭐가 임한다고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요. 그러면 내가 연결된 친구, 가족,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 나라,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 학업, 여기에 뭐가 임하냐? 따라합니다. 시공간 초월. 우리 사람은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자기 전도사님이 내일로 가고 싶다. 혹은 어제로 가고 싶다. 이거는 영화에서만 나오는 얘기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내일 갈 학교 현장에 상인 초등학교에 천군 천사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 RCA 미주 집회인데요. 미국 랩런트 대회를 대구 하나교획 초등부실에서 메시지 듣고 있는데 미국에 하나님 역사하시죠.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고요.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학업과 교회와 현장에 237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 제일 중요하죠. 따라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뭘 잘하냐? 진짜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미타임 가지고 있어요. 그 올라오는 그 내용들 그냥 올리시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지나가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보고 기도하고 또 다시 봅니다. 랩런트들 한 거. 기도 수첩, 복음 선구, 또 토요일에 또 핵심도 보내주죠. 또 뭐 어떤 랩런트들은 또 뭐 메시지 들은 것까지 올리고 운동하신 것도 올리고 다 올리시는데 그게 뭐냐?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항상 있다. 이거 초등학생들이 기도 수첩 매일 그렇게 하고 올릴 수 없어요. 진짜 다른 교회 가보면 비교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그 복음성구 막 10개씩 어떤 다른 부서에 있는 랩런트도 막 5개 이상씩 하루에 계속 보내는데 유 목사님 기도 수첩까지 저거가 보내요. 근데 랩런트들이 그거 하기 힘들거든요. 바빠요. 랩런트들 학원 가야 되고 막 할 게 많아요. 근데 뭐 하고 있냐? 보호자의 축복을 좀 누리면서 단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장점이 뭐냐? 따라합니다.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 세팅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가장 잘할 수 있는 때가 초등학생 때. 사실. 근데 너무 잘하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초등부 랩런트들 너무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다고. 우리는 그냥 막 올리는데 다른 옆에서 보시기에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하냐? 따라합니다. 서미타임. 요 영적 시스템 세팅하는 거. 그거 초등학교 때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사실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따라합니다. 와치타워. 와치타워는 파수꾼의 망대인데 파수대라고도 하고 파수하는 망대라고도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파수꾼이에요. 따라합니다. 파수꾼. 전세계가 너한테 오고요. 또 전세계를 또 소통하는. 같이 하는 거죠. 내가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또 보좌를 향해요.
그게 뭐냐? 파수꾼인데요. 전 세계와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따라합니다. 나의 영을 살리는 선택.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내 영을 살리는, 내 영이 살아나는, 내 영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게 키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장 7절에 내 영혼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죠. 그러면요, 에덴 동산보다 더 큰 축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어요. 계속 뭘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뭘 계속 달라고 해요. 뭐 이거 저거 뭐 달라고 하는데 따라합니다. 이미 다 받았다. 그리스도 주셨는데요. 그리스도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우리 렘넌트 계속 뭘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노예 생활 했죠. 형들이 이제 팔았잖아요. 어디 갔죠? 애굽에? 뭘로 갔죠? 노예로 갔어요. 근데 요셉이요, 하나님, 나를 노예 생활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애굽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청소 그만하고 싶습니다. 청소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보디바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다시 집에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죠. 완전 틀리죠. 뭐냐. 요셉은요, 이 속에서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요게 영적 서밋의 기도입니다. 없애주세요. 바꿔주세요. 김민현 선호사님 없애주세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달랐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불신자 왕이 불신자들이 보고 뭐라 했죠? 하나님이 와 너와 함께 하심이 보여. 우리가요, 문제 그리고 만남 또 이상한 사람 이상한 친구들 있으면 아,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 있죠. 학교 가면 아, 저 사람 없어졌으면 저 사람 없으면은 딱 좋겠다. 그러면 완전 천국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뭐라 했죠? 아, 지금도요 아찔합니다. 아,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 형들, 당신들 때문에 내가 노예, 감옥, 센 고생은 내가 다 했다. 아,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누가 나한테 막 괴롭혀가지고 미움받고, 그건 모르시죠? 근데요, 뭐라 했냐? 따라합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다 끝나쁘죠. 허감, 뭐 사단, 미움, 상처, 시기, 질투 다 끝나쁘죠. 그냥 어떻게 끝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들 있어요. 내가 이해 안 되는 사람, 내가 이해 안 되는 가정. 하나님, 엄마, 아빠 바꿔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됩니까? 이미 다 정해놨는데 하나님. 하나님, 제발 우리 아빠를 바꿔주십시오. 다른 아빠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같은 아빠로 바꿔주십시오. 이거 돼요?
그럼 형교하고 뭐 형제 되는 거야? 근데 따라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빨리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이 상황을 응답하셨어요. 이게 응답입니다. 불편한 사람, 불편한 상황, 그게 응답이라 하셨죠. 응답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게 뭐냐? 이 비밀을, 요 세 가지를 아는 사람 그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웁지 않아요. 밉지 않아요. 그리고 질투나고 화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맞죠? 자, 마지막. 뭐죠? 그 다음 뭐죠? 마지막. 아,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 뭐죠? 누가 아까 안테나 그랬죠? 남자. 성인이 했나? 아이가? 자, 따라합니다. 안테나.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업. 요게 점, 따라합니다. 전무후무. 내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같아 달라요? 달라요. 전사님 할 수 있는 거, 장로님 할 수 있는 거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찾으면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영상 보시는데 영상을 많이 보세요. 보니까 많이 보시는데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 내가 할 수 없어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성격 안 같아요. 완전 틀려요. 따라합니다. 전무후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발견하면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떼쓰고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전무후무입니다. 이거 발견한 사람 진짜 멋있는 랩런트. 알겠죠? 그래서 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합니다. 굿세팅. 560만원 벌어가지고 560만원 벌어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세계복음화. 자, 따라합니다. 굿세팅. 이 굿세팅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모델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 따라합니다. 위의 것.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은 뭐죠? 보좌의 축복.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가 가야 되는 모든 길,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보좌에서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뭐죠? 따라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거. 요거는 내 안에 있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이죠. 이거는 위에니까 up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따라합니다. 현장을 살리고. 요게 세 가지가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위의 것, 안의 것, 현장을 살리고. 그래서 키는 보좌의 축복이 항상 나에게 있다. 요것만 기억하면 나머지 축복은 나머지 몇 가지죠? 여덟 가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보좌를 누리고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나요. 보좌를 누리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이번 주에요. 계속 하나님 언약 붙잡고 집중을 하는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전도사님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걸 봤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아무도 말 못할 만큼의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보좌의 축복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고요. 이번 주 RCA 집회가 수목금 있어요. 수목금 오전 10시, 오전 10시, 오전 10시 계속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침, 낮, 밤, 아침, 눈 떴을 때부터 모든 것을 뭘로 연결해라? 기도로 연결해라. 오늘 초등부 오기 전에도 엄청 바쁘게 차를 운전하셔서 여기 오셨는데요. 아침에 바쁨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24시예요. 그리고 낮에 움직이면서 기도하세요. 렘넌트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 다른 친구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하나님 성령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속으로 기도하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친구들 보이나?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안 보이는데 실제로 성령 역사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몰라. 불신자들을 몰라. 얘기해 주지 마세요. 알겠죠? 자, 다시 들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요거를 소리 안 나고 비밀 그걸로 학교에서 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고 모르는데 실제로 성령 역사해. 그게 따라합니다. 미스테리.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밤에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집중합니다. 밤에는 뭐 하라고요? 자, 혹시 나는 밤에 메시지를 듣는다. 메시지를 듣는다, 다시. 이제 2022년도 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집중합니다. 알겠죠? 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찬양하면서 우리 이번 주 찬양인데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찬양을 부를 겁니다. 가사에 집중하면서 헌금도 하고요. 할 건데 가사를 지금 헌금 딱 옆에 놔두고 헌금을 딱 옆에 놔두고 이걸 하고 제가 3분만 묵상하고 마칠 건데요. 그러니까 찬양을 1점만 합시다. 그리고 3분을 묵상하고 마칠 거니까 앞으로 보고. 자,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애들? 그 헌금은 옆에 놔두고 한 사람이 챙기세요. 한 사람이 헌금을 한 사람이 챙기시고 헌금을 하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묵상을 3분 하고 주기도문 마칠 겁니다. 박수 한번 시작. 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힘들지만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대로 말해. 낙심하지만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원자,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희가 237 현장이 너희가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자 눈 감고 볼 꺼주세요